시각장애인이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소리주보를 만들어 제공하는 교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대구대 교구가 소리주보 제작에 나섰고, 부산 교구는 신자들이 소리주보를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대구대 교구는 오는 4월 21일 주님 부활대축일을 맞아 소리주보를 제작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지난 1월 시작된 소리주보 녹음 봉사자 모집에 전직 아나운서부터 MC, 동화 구연가까지 181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봉사자 20명을 선발합니다. 대구대 교구는 소리주보를 교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팟캐스트 등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이며, 가정복음화국이 발간하는 금빛신문과 청소년 주보 등 다른 간행물에도 소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부산교구는 2월부터 교구 주보인 가톨릭 부산을 소리주보 PDF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교구는 보이스아이 코드를 통해 텍스트 음성 변환 방식으로 주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할 필요 없이 주보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마트폰 어플로 스캔해 주보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구 시각장애인 선교회 녹음 봉사자들이 녹음한 소리주보는 교구 홈페이지와 교구 앱, 가톨릭 부산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